인생 아이돌 테나시아 김지연입니다. 오늘 만나볼 아이돌은 트라이비입니다. 와!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트라이비입니다. 네, 저는 트라이비에서 리더와 메인 보컬, 리드 댄서를 맡고 있는 송선입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전 트라이비에서 메인 댄서와 리드 보컬을 맡고 있는 현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트라이비에서 서브 보컬 맡고 있는 지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트라이비에서 만내와 메인 댄서를 맡고 있는 미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트라이비 진아입니다. 저는 트라이비에서 리드 댄서와 리드 보컬을 맡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트라이비 켈리입니다. 전 팀에서 서브 보컬을 맡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팀에서 서브 보컬을 맡고 있는 트라이비 소은입니다. 지난 2월 데뷔한 트라이비가 3개월 만에 새 앨범 꽃미보로 돌아왔는데요. 트라이비 여러분들이 직접 간단하게 앨범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이번 러버덤은요, 댄스홀의 장르곡으로 시작부터 나오는 중독성 넘치는 피리즈 멜로디와 에너지 넘치는 드럼 사운드가 아주 인상적인 곡입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과도 같은 청량함을 느낄 수 있는 곡입니다. 따끈따끈한 앨범이 지금 막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네, 여러분도 아직 못 봤다고. 네, 네, 네. 네. 우리 한번 같이 언박싱 해볼까요? 좋아요! 여러분, 너무 궁금해. 저희도 오늘 처음 집에 받아가지고 진짜 갓 나온 앨범입니다. 이번에는 되게 잘 읽었어. 여기부터 끝났네. 와. 네, 뒤에도 하나고. 오. 이렇게 두 가지의 구성으로 되어 있네요. 러버덤이랑 로로라고 본명이 이렇게 딱 적혀 있는데요. 이 파트는 힐링 파트다. 하는 게 있을까요? 너무 많은데? 힐링 파트 아닌가요? 다 힐링 파트인 것 같은데? 어딘지 아시죠, 여러분? 네. 지금 저 보냈어요. 네. 네. 자, 시작. 여기, 여기부터라, 야야. 뛰어봐, 더 세게, 러버덤덤덤. 저 귀에 딱 바로 꽂히는데. 아, 진짜요? 정말요? 좋은데요?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앨범을 한번 열어볼까요? 네! 짜잔! 색깔 너무 예쁘다. NCT가. 하나, 둘, 셋. 짜잔! 우와! 오! 엽서인가요? 그런 거 같아요. 엽서! 뒤에다 글씨 쓸 수 있어요. 한번 뒤에도 그려볼까요? 와! 색깔 다 다. 이거 한 칸씩 뜯어 쓰는 건가요? 오, 잘 뜯었어요. 와우. 네. 가장 중요한. 맞아요. 앨범의 멘트, 핵심 맞아요. 포인트. 맞아요. 궁금해. 미리 나와라. 열어라. 미리 나와라. 짜란! 와! 소은이랑 송선은 아닌데? 어? 이게 뭐지? 아, 잠깐만! 미래. 미래. 보이시나요? 뒷줄 혹시 포카 보이나요? 캐리언이지야. 약간 이런 투명 포카는 하늘에다 아, 이렇게? 하늘에다 포카를 찍어. 이제 놀러 갈 때 같이. 그쵸? 맞아요. 괜찮았어요. 저희가 매 앨범마다 저희 트루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을 적어드리는데 그게 또 뒤에 이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앨범에 뭐가 적혀 있냐면 일단 소은이 거부터 뒷면을 보여드릴게요. 따란. 이 카드는 행운의 카드. 네, 이거를 꼭 가지고 다니시면 행운이 오실 거예요. 괜찮다. 트루 러버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이건 전신. 와, 이건 전신이에요. 전신은 또 센스 있게 길어요. 켈리 언니 짱 길어요. 그치, 길어. 170인데? 켈리 언니 거의 원래 170이잖아. 맞아, 맞아. 약간 이거 책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조금 무섭지 않을까? 여기 내 머리만 이렇게. 하면서 좀 재미있었던 에피소드 혹시 기억나는 거 있을까요? 제가 첫 번째 날 첫 번째 찍는 멤버였는데요. 이제 뮤비를 이제 보시는 팬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와 똑같은 인물이 한 명이 더 나와요. 근데 이제 그거를 송선언니가 저를 역할을 해가지고 같이 연기를 이제 사륜바이크를 타고 서로 쫓아다니는 역할을 찍었었는데 그때 이제 제 개인 사연도 있고 단체 촬영도 있다 보니까 언니가 땡볕에서 2시간 대기하고 30분 찍고 이래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헬멧을 착용한 덕분에 생얼로 촬영을 해서 굉장히 편했어요. 아, 네, 다행이네요. 그리고 생각보다
생각보다 사령 그 파이크가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되게 즐기면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비니 다음으로 촬영을 했었는데 그때가 정말 햇빛이 너무 쎘을 때 제가 촬영을 했는데 머리띠 같은 걸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촬영이 끝나고 그 다음날 보니까 그 머리띠 부분만 빼고 두피가 다 화상을 입은 거예요. 우와. 너무 뜨거워서. 맞아. 그래서 알로에 수딩젤을 거기에 막 바르면서 급히 진정시켰던 그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바닷가에서 찍을 때 반팔 입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탔어요. 맞아요. 시간이 아직도 있어요. 시간. 표정만은 시원하게. 맞아 맞아. 포토 부분 한번 열어볼까요? 네. 했습니다. 오. 와. 그녀의 입술. 와우. 저희 보다가 뭘 하나 발견했는데요, 여러분. 뭐예요? 뭐야 이게? 와우. 혹시 여러분들이 직접? 맞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손수 그린 거거든요, 이거. 그래서 이렇게 딱 들어와 있는데 어떠신가요, 여러분?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귀엽죠. 와, 저희가 그려서 더 특별한 스티커가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예쁘다. 아까 완전 픽입니다. 다 픽 아니에요? 어떤 다 픽이에요? 그거 같지 않아? 나 방송이야. 아, 맞아요. 당당한 소문이. 저는 송서 언니의 이런 눈빛을 되게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왜? 마음에 들어요, 이런 눈은. 야망의 전. 어떤 눈빛인가요? 야망의 저희 송서 언니 야망의 햄스터. 야망의 야망의 지라고 또 이런 별명인데 이런 눈빛 마음에 듭니다. 좋아요. 너무 촬영 너무 재밌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파티 분위기로 촬영했잖아요. 진짜 야, 너무 예뻤어. 야 너무 예쁜 거 아니야? 뭐야? 대박. 파티 분위기라고 하셨는데 좀 포토그래퍼님이 어떤 걸 좀 요구하시던가요? 널면 웃어 계속 떠내기를 웃어봐해가지고 완성된 짤이 요거예요. 맞아요. 행복하게. 근데 이게 사실 이 앨범에 들어가는지 모르고 맞아요. 저희가 이렇게 야 놀자 놀자 하아 야 이러면서 아이엠 캐리시 요거 쉬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여기 잡고 계시네. 여기입니다. 근데 같이 찍으면 미리야 너 근데 너무 야 이거 진짜 이쁘다. 야 이 색 이거 색 컷이 뭔가 그 인생의 것 같은. 네, 맞아요. 똑같은. 야 언니네. 저 언니예요. 야 얘도 언니네. 정말 공무원이었어. 맞아? 공무원이시야. 신화 안에 그 스타일리스트님 하나하나 꾸며주셨어요. 진짜요? 그 밤새면서 나보다 노력이 담긴 쓸고 다니기 있어? 진짜? 야 너 너무 잘한다. 너무 예뻐. 스무스 아니에요? 마지막에 마지막에 이렇게 포인트가. 저희 포인트 안무까지 완벽하게 사진으로 들어갑니다. 이번 앨범에 매력 포인트가 있다면 뭘까요? 청량한 내용과 노래는 정말 정말 시원하고 여름 같지만 안무는 파워풀하다. 더 그리고 더욱더 볼 퍼포먼스도 많고 그리고 더 업그레이드 된 트라이비만이 할 수 있는 안무가 있는 맞아. 거예요. 맞아. 맞아요. 맞아. 그거야. 피다. 저희 안무를 보시면 그림체가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네. 신기한 거. 그거를 꼭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자, 오늘 이렇게 새 앨범을 언박싱 해봤는데요. 소감이 좀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제가 처음 보니까 되게 신기한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뭔가 둔둔 탓대랑은 진짜 전혀 다른 느낌의 컨셉이어서 더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맞아요. 좀 더 밝은 느낌으로. 맞아.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이번 앨범 꾸미고 많이 응원할 테니까요. 앞으로 더 좋은 앨범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트라이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